산업재해로 법 위반으로 사람이 죽었으면 범죄라는 인식이 법에 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축소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살인기업 선정식은 연결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021년 최고의 살인기업인 한 익스프레스가 사고 날짜는 언제였는지, 몇 분이 희생되셨는지 기억은 하고 있는지 너무도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처벌을 통해서 결국에는 처벌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이걸 통해서 교훈 삼아서 예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예방을 하려면은 과거의 사고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정말 경영하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라도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